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새롭게 유심히 보는 것은 유튜브에 오르는 광고입니다. 동영상 광고는 오프라인 광고에 비해서 굉장히 재밌습니다. 어떻게 저런 기발한 생각을 하였을까? 이런 탄생과 함께 그 아이디어에 무릎을 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오랜만에 광고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다들 어렵다, 어렵다 그렇게 하지만 또 물건이 팔리지 않아서 고민들이 참 많은 시대입니다. 근데 이런 불황 속에서도 어김없이 대박상, 대박 서비스, 대박 광고, 대박 인물들이 나오게 마련이죠. 자본주의 살아가는 묘미는 아슬아슬함 속에서도 대박을 거머쥘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 그러니까 크게 히트를 칠수 있다는 그런 기다림일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동원 참치 광고 대박의 현주소입니다. 요즘에 유튜브를 하다 보면은 자주 눈길을 확 끄는 광고가 있습니다. 배우 조정석과 가수 손나은이 간단한 안무 동작과 함께 누구든지 배울 수 있는 안무, 노래를 신나게 부르면서 동원 참치 광고 영상 CF죠. 그런데 올해 출시된 광고 중에서는 가장 단시간 내에 조회수가 가장 많은, 그러니까 광고업계에서는 빅히트 작품입니다. 특히 가사가 아주 재미나는데요. 참치 요리로, 참치 조리로, 이렇게 참치라고 하지만 참치라는 부분이 아주 인상적으로 머릿속에 콱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8월 27일 기준으로 유튜브 조회수 1,400만, 인스타그램 등 다른 온라인 채널을 모두 합치면 2,000만에 육박하는 그런 큰 성과입니다. 8월 19일에 1,500만 뷰를 기록했으니까 앞으로 더 기록을 경신해 갈 것으로 봅니다. 한마디로 대박 광고이자 광고 대박입니다. 그리고 중독성 있는 광고 기사와 멜로디 때문에 일명 수능 금지곡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한번 듣기만 하면 머릿속에 너무나 콱 자리를 잡기 때문에 학생들의 집중력과 암기 능력을 방해한다 이렇게 해서 수능 금지곡에 포함될 정도로 중독성이 강한 그런 광고곡입니다. 동원의 뱀비가 지금 동원 참치를 출시하고 있는데 여세를 몰아서 동원이 이제 아주 큰 기회가 이제 추석 선물 세트죠. 그런 추석 선물 세트에 광고를 연결해서 아주 큰 성과를 내야겠다. 그런 야심찬 계획을 갖고 지금 열심히 한번 노력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동원 참치 광고 대박의 의미와 교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를 비롯해서 모든 경영과 관련된 활동들은 결국 두 가지죠. 투입 대비 성과, 인풋 대비 아웃풋입니다. 투입 단위당 성과를 가장 많이 어떻게 올릴 것인가. 이게 모든 경영 활동의 초점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불황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물건이 잘 팔리지 않는 시대, 기존의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당연히 기존의 방법을 사용하면 기존의 결과물도 별로 시원치 않겠죠. 불황이 되면은 새로운 방법을 사용해가지고 새로운 결과를 얻어야 돼. 옛날 방법을 사용하면 옛날 결과가 나올 거니까 새로운 방법을 사용해서 새로운 결과를 얻어내야 돼. 불황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새로운 것을 실험해봐라. 새로운 것을 도전해봐라. 새로운 것을 도입해봐라. 그렇게 해서 출구를 만들어내라. 그것이 바로 불황이 많은 경제 주체들에게 요구하는 요구사항입니다. 새로운 광고도 새로운 것을 도입해가지고, 이번에 동원 참치 광고도 새로운 걸 도입해가지고 놀라운 성과를 거둔 경우죠. 이번 광고의 성공 포인트 가운데 어떤은 시대가 바뀌면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실천한, 그리고 실천을 통해서 성과를 거둔 것이죠. 통념이나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에 사로잡히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없는 거죠. 참치캔이 출시되고 난 다음에 38년 동안 동원 참치의 모든 광고에 초점은 일종의 마케팅 전략이죠. 스토리라인에 치중한 겁니다. 스토리라인. 그러니까 우리 제품은 이런 제품입니다. 우리 제품은 다른 회사 제품보다 좋습니다. 이렇게 선전하는 거죠. 이렇게 광고하는 겁니다. 그게 오랫동안 불문율처럼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완전히 바꿔버린 거죠. 제품을 알리고 제품을 설명하는 형식의 광고 기법을 그냥 폐기해버린 겁니다. 포기해버린 겁니다. 버려버린 겁니다. 지금도 대부분의 식품 광고가 그런 걸 따르고 있죠. 우리 제품은 이런 제품입니다. 맛이 있습니다. 건강에 좋습니다. 그런 식이죠. 근데 이번에는 뭘 도입했느냐? 파격적입니다. 광고는 무조건 재미있어야 된다. 재미란 요소를 강하게 투입한 겁니다. 담당자들은 재미 위주로 완전히 바꾼 것이 이번에 성공의 키포인트였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물론 성공하고 나면은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수십 년 동안 스토리라인 중심의 마케팅 전략을 썼던 사람이 재미 위주의 마케팅 전략을 쓰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거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마케팅의 최고수는 고객들을 중독시키는 겁니다. 고객들이 도저히 그 상품이나 서비스를 잊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모든 마케팅의 최고수들의 전략이죠. 이번 광고의 아주 최고봉, 백미라고 하죠. 가장 최고의 부분은 재미있는 CM송입니다.
중독성 있는 가사와 리듬이 단숨에 짧은 시간 하면 7월 달에 나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한두 달 사이에 그냥 그렇게 2천만 뷰를 돌파한 거죠. 단숨에 화제작으로 부상한 데는 그런 재밌는 CM송이 크게 역할을 한 겁니다.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성장 시대로 접어들면 들수록 우리가 은연 중에 익숙해져 있던 것으로부터 완전한 결별이 있을 때 기대하는 성과를 거둘 수가 있죠. 익숙한 것으로부터 완전히 결별할 수 있을 때 개인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많이 힘든데 국가도 정책이나 제도나 철학이나 노선이나 이런 것을 완전히 통념을 깨는 과거와 결별하는 그런 정도의 변화를 시도하면은 분명히 그곳에 탈출구가 있을 겁니다. 근데 옛날에 해왔던 방식대로 옛날 생각대로 옛날에 믿었던 대로 그대로 하면은 계속 그냥 내려가는 추락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쨌든 동원 참치의 광고 대박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통념을 깨라, 선입견을 깨라, 익숙한 것을 버려라, 고정관념을 그냥 날려버려라. 그렇게 해서 놀라운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멋진 성공 사례라고 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